타석에 요나단 페라자. 전미르와의 승부입니다. 초구! 파울! 시즌 OPS 순위 보고 계신데요. 1.5를 넘기고 있는 페라자 선수입니다. 초구는 파울. 마운드에 신인 전미를 2루 주자를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승부처가 될 수도 있는 7회 말 상황. 가장 큰 승부처죠 지금. 네. 올 시즌 KBO 리그를 처음 경험하는 두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2구째 높았습니다. 원앤원. 처음 만나는 이 두 선수에게 사실 조금 유리한 부분은 확실히 투수가 유리하긴 유리하죠. 네. 근데 이제 페라자 선수 이제 타격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지금 피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구째 헛스윙. 원앤투. 아, 전미르 선수도 배짱 두둑합니다. 아, 좋죠. 일단 마운드에서 뭔가 공을 던질 줄 알고 네. 타자와 싸움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그런 향기가 나는 분명히 전미르 선수입니다. 예. 원앤투. 높았습니다. 아, 지금 카운트도 네. 2&2. 그러니까 이런 공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미르 선수가 투스트라이크 원볼로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빠른 공 하나 딱 던져가지고 헛스윙 잡아내겠다 이런 사실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원앤투입니다. 뒤로 가는 파울. 영의 균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숨죽여서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주자는 두 명. 잘 던지네요. 네. 또 하나의 뭐 제목감이 나타난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합니다. 네. 네. 아, 참 재미있는 대결입니다. 마운드에 전미르, 타석에 페라자. 2&2. 6구째 들어옵니다. 전미르가 페라자를 상대로 삼진 빼냅니다. 아, 지금이 사실 이 백도로 이루어지는 지금 너클커브 같은데요. 야, 그래도 읽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는. 야, 이 공이 들어오네요. 현재 KBO 가장 무시무시한 타자 페라자를 상대로 삼진 빼냈습니다.